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와 전도. 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 우리 인턴십 때도 좀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전도, 선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전도와 선교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우리 사진사 이름이 뭐지?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의견?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터넷을 한번 딱 쳐보면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잘 나와 있어요. 예. 근데 237 시대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예, 그러면, 예,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전도가 뭐냐? 우리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조금 하나 좀 구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도보다도. 그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그 일 자체가. 예.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이죠, 이게. 그죠? 근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예, 전도보다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237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도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왜냐하면 지금 뭐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다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구분하기 쉽지가 않죠. 예. 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니까 선교다 이렇게 또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교 인턴십이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와서 선교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름 뭐지? 예, 선교했어요, 전도했어요. 둘다 했어요.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예. 여러분이 선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선교를 왔다면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예,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나 전체로 보자면 선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237 시대에는 거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예, 뭐 국내 안에서도 뭐 거의 선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선교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뉴칼로니아 가서는 선교, 그죠? 선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간 것이고요. 빈니라고 하는 지역은 전도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간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거안 써도 될것 같아요. 뭐
뭐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뭐.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땅끝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교를 두고 이거 하라는 거죠. 선교를 두고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우리 한국 민족 뭐 다른 민족 뭐 문화권이 다른 지역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굳이 나누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M1 우리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M2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민족 그죠?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가 갖고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가 비슷한. 그다음에 M3 요거는 뭐 전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어떤 현지인을 두고 말하겠습니다.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예. 부르셔서 뭐 하라고 하느냐? 부르심 자체가 선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예. 미디안 광야에서 예. 부르셔서 40년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구원해다가 뭐 하느냐? 가나안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선교를 명령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뭐, 광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도 나오고, 이런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등 남은 자들이 가나안에 가서 세계복음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본다면 어떨까요? 바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 이제 바울 좀 바울 사역을 좀 놓고 우리가 좀 선교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바울의 선교 사역.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요렇게 아시아가 요렇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서 마게도냐가 있고 여기가 로마죠. 예.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안디옥 정도 있고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가 있죠.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그다음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죠. 여기가 뭐가 있느냐? 뭐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바울이 1, 2, 3차 사역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쭉 가죠 이렇게. 이게 1차 사역을 가는데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나중에 보면 이런 지역들을 사역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로마까지. 예.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 선교를 두고 처음부터 불렀어요. 예. 이방인 선교를 두고 불렀어요. 그게 바울을 처음부터 부를 때 선교라고 하는 요거를 딱 염두에 두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호주로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던 거죠. 예.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교를 두고 부르셨다는 걸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교를 부르셔서 이런 사역들을 진행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폴로 지었는데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는 의미로 영어 이름을 폴로 지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역이지. 내게만 주신 선교 사역도 있겠죠. 오늘 그 제가 여러분들을 골코에 내려드리고 저는 누구를 만났냐면 파파뉴기니 저희가 이제 3월 11일 날 파파뉴기니 선교를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파파뉴기니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번역 선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파파뉴기니 지역에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800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라도 만나면 안 된대, 강빈 집사. 총 맞을 수 있다는데. 예. 그분은 이제 번역 선교를 하는데 한 그 종족에 들어가면 보통 20년, 30년을 사역한다네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그 언어가 없대요. 글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선교사들이 글자를 만든대요. 예. 이게 오래 시간이 걸리죠. 글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잘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등록을 한다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또 번역한다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는 훈련을 시킨답니다. 예. 제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흐름 따라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그 사역이 한 30년 걸린다고 그래요. 20년, 30년 걸린다. 그러니까 한 종족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세계복음화 언제 하냐. 그래가지고. 아니, 한 종족 들어가서 20, 30년 내 생애를. 아, 물론 뭐 이제, 다음 선수가, 다음 주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하겠죠. 이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세계복음화 언제 하냐. 20, 30일 다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NTM 선교라고 합니다. 뭐 새로운 뭐 팀 미션이란데요. 예, 그래서 NTM 선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크다네요. 뭐 그런 선교도 있어요. 등등. 여러분이 바울 선교의 그 좀 이렇게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요 단어를 두고 부르셨냐? 질문해 봐야 돼요. 예. 저는 요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과 전혀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요것과 좀 성교 있게 생각해 보면서 좀 뭐를 봐야 되냐면, 과연 나의 성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나의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선교 플랫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선교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AI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어렵죠? 영어? 컴퓨터, 예. 거의 근접했어요. 맞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 수집이 되는 것이죠.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 수집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래서 모든 정보가 그게 몇 년을 통해서 다 모이니까 AI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고 하면, 정보 수집이 안 됐다고 하면 AI 시대가 시작될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 뭐 생활 습관, 문화,
언어 등등 관계없이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I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플랫폼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 파수망대가 시작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플랫폼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와치타워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자, 플랫폼이 정보가 막 수집이 되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내용들이. 뭐 콘텐츠들이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전문성도 시작되고 다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다빈 집사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UQ 우리가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연결됐어요. 예. 작년보다도 더 아주 응답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가능하면 이 선교 플랫폼을 많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나진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벤트라든지 그분들을 모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돼. 자, 우리 육주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와 연결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교 플랫폼을 딱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지.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학생 개개인도 이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었으면 파수망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은, 이번에 멜번드에 갔더니, 플래넷 윤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플래넷 윤이가 굉장히 커요. 클럽인데요. 그 교회도 굉장히 플래넷 쉐이커 처치라고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플래넷 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파수망대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나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좀 견고하게 세우고 파수망대로 불러라. 이게 바로 지교회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교회 우리가 예배라든지 형식도 조금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자,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준비가 돼 있으면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선교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게 된 것이죠. 전 지역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전 지역에 안테나가 세워지고 막 작품도 나오고 막 제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의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고 질문해봐라.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놓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선교사들과 또 선교 현지에 있는 대학들과 또 우리 렘너드 제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조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선교, 뭐,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잖아요. 아니, 그러면 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순교하면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전체 이런 이정표가 있어야 되죠. 전체 이런 이정표. 예, 전체 이런 그림들을 갖고 이게 이제 우리 오세아니아로 보자면 뭐 열린나라, 그 다음에 대학 전체 보면 위만 대학. 저희가 그 호주 대학 캠프를 시작하면서 시드니에서 3년 했습니다. 대학 캠프를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그림을 그렸느냐? 유럽까지 그림을 그렸다. 예, 그래서 홍콩에서 시작된 대학 캠프가 호주 시드니로, 그 다음에 브리스번으로, 멜번으로, 그 다음에 뉴질랜드다, 시간표가. 근데 혹 뉴질랜드가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피지로 간다. 예. 그 다음에 피지를 들려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간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예, 계속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울이 1, 2차, 3차 이 전도 이 그림을요, 제 전체 선교 여정에 딱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어요. 바울의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 예,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 여정을 우리가 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정표 따라 하나님이 좀 인도만 받으면 좋겠다. 예, 적어도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안디옥에 머물지 말고 가라. 예, 에베소로 가라, 아시아 지역으로. 예,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아, 여기서 문이 막히니까 전환 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죠?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순회사에 가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이런 중요한 그림들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이 꿈꾸고 있는 아마 유럽까지 그림들을 분명히 저는 성취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대학 복음화를 놓고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을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유럽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유럽까지냐면 홍콩이나 호주가요, 유럽과 지금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팀을, 이 지속팀이나 중요한 팀들이 나오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예. 홍콩에서 세 명의 제자가 왔잖아요, 멜번에.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 그 루이스 전도사라는 사람이 제가 보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 한 10여 년 이 홍콩에서 대학 캠프팀이 들어가서 캠프했는데 완전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브리스번도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누구냐? 다빈이냐, 영준이냐, 강빈이냐, 뭐 등등. 유빈이냐, 뭐 영우냐, 뭐 지은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팀들. 한나냐, 뭐 이런. 모르겠어요. 누가 나올지. 그래서 그 팀이 나와서 한 팀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브리스번 지역 세 대학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캠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팀에 실제로 모듈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호주 전 43개 대학, 600개 대학 캠퍼스를 향해서 순회할 수 있다. 충분히. 이정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시드니 뭐 이게 이야기하니까 그 뭐 캠프팀이 시드니 안 와도 되겠는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살짝.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저 국내에서 캠프팀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더라. 예, 정답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성령적 전도운동의 모델을 남기는 캠프잖아요. 실제로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230만 원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담아야 되겠죠. 예, 지속 캠프 팀이 되어서 실제로 매일 캠프가 되고 매주 캠프가 되는. 저도 이제 그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로컬 캠프도 하고 뭐 다 캠프를 하는데 대학을 정식으로 내가 마음 담고 우리 이 UQ 이게 브리즈번에 대학을 정식으로 캠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회개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캠프팀이 나오게 되면 지속 캠프팀이 나오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어집니다.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자, 그러면 예. 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갖고 적용해라. 로마서 16장을 적용해라. 말이야.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고, 여기 있는 우리 남아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세 가지만 적용해봐라.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자, 바울팀, 바울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선교하는 팀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실천해라. 자, 여러분 바울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팀이 이렇게 로마까지 로마복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다. 내가 바울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시작해라. 네. 예.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성경 보면 나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 적용을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역자. 예, 실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호자. 보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호는? 예. 우리 강빈 집사가 이번에 그, 저기, 파편의견이 가는데요. 제가 강빈이 보고 가자 그랬어요. 왜냐? 보호자로 가는 거다. 보호자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호텔 예약했습니다 하고 저런 하더라고요. 예. 그 위험하대요. 총 들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적용하느냐죠. 내가 어떤 선교팀에 어떤 전도팀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호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영준이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전도사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학생전도사예요. 한 1년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 영준이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영준이 같은 인물은 동역자다. 동역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어떤 선교팀이 가면 함께 하는 것이죠. 예. 함께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됩니다. 아, 우리 장미 그 멜번에서 포럼 하잖아요. 예, 그 포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인상에 강해가지고 내가 남았어요. 장미 이름이 또 우리 팀이었잖아요. 또 영어도 잘하더라고. 국내에서 배웠는데 영어를 잘해.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다 불신자나 있나? 그래가지고 대학 선교 캠프는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안 보내주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쳤다니. 그, 뭐, 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거짓말을 쳤어. 학교가 뭐, 어떻게 됐게, 뭐, 해가지고, 뭐, 연결하고 뭐, 한대. 그러나 230만원 해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켜라.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으지만, 교회 내에서 후원을 받아라.
교회 내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등등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런 이번 선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밑에 계좌번호 적고. 그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와, 후원을. 그래야 그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거든. 단순히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받는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팀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실제로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뭐 기말고사가 바쁘고 뭐 시험 두고 바쁘고 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다빈이 보고도 그 대학 직교에 나와라 바빠가지고 공부한다고 직교에 안 나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인 줄 알아요? 아니 평상시에 공부하지 왜 꼭 직교에 갈 때만 공부해? 참 이해가 안 가. 예. 근데 뭐라 합니다 그거는 진짜 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뭐라 해요. 예. 꼭 직교에 가야지 공부한다고.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지. 맨날 뭐 그냥 자빠져 자고 막 뭐 맨날 핸드폰하고 그럴 시간 많더만은. 그래서 만약에 영우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직교를 못 왔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당장 공부 때려치고 쳐야 돼.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응답받고요. 우리가 좀 진짜 꼭 내가 가야 될 곳은 우선순위를 챙기세요. 예, 공부 1등 하라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용우한테 네가 하버드 갈 실력 되면 하버드 보내줄게 그랬어요. 근데 아예 생각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그냥 공부는 뭐 그냥 따라가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머리는 있어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없어. 아빠가 돈을 안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라서 돈 전혀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경제 관념, 경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없어. 영준이 영우도 이게.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빠가 이제 경쟁인이잖아요. 돈을 벌고 하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신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하고 그러면 돈과 관계없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과 관계없어요. 그냥 얘들이. 뭐, 벌어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요. 동역자. 여러분 이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내가 기도를 어떻게 이게 적용을 하느냐.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식주인. 로마서 16장 23절이죠.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팀과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죠? 바울과 온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 학생인데 어떻게 식주인 역할을 하냐? 기도하세요. 예.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적용거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떤 팀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우리 지용 자매가 뉴칼로니아 가는데 아, 밥 사 먹으라고 현금을 했다더라고. 그 밥 먹었지 우리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작은 헌금이라도 그 팀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물론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수고하는 자, 친정 뭐 다 나오지요. 그죠? 네. 근데 적어도 세 가지 적용을 해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가시면, 내 대학 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대경지부 대학 캠프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 우리 세계이만대학 캠프팀을 놓고 기도하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순교 적용을 할 것이냐. 때로는 동역자로 함께, 때로는 부호자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좀 아쉬워요. 여러분을 저도 보내려고 하니까. 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또 여러분이 한국으로 또 재파송하는, 재파송되는 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남겨놓고 간 사역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 플랫폼 준비하고 파수망대에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답받고 세계 이만대학 복음화 그날까지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 또 어떤 선교 인턴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또 뭐 다음번에는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대학팀의 지속팀이 더 큰 응답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파수망대 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안테나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예, 혹시 질문 하나만 받겠어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우리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쉽게 찬양하더라고. 예. 자,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 하나만 안 해요. 여기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기 구주는. 네. 어떻게 왔는지요? 어떤 마음을 담고 왔는지요? 왜 왔는지요? 하나님 보냈으니까 왔죠. 아, 저는 이제 그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2006년도에 정식으로 우리 가족들이 편도 비행기를 끊고요. 잘로 왔어요. 2,000불 들고 왔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출발해서 3월 2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정에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가면 다 준비했을 것이다.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진짜 오니까 다 준비하셨어요. 예. 앞으로도 저는 그런 준비하심 따라 또 응답을 향해 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 캠프팀을 멜번과 브리스번 지역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며 예비된 지속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남기고 또 파수망대 응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선교 조경 실제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국 그 대학에서도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모든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